녹화가 시작됐습니다. 제대로 녹음이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시작을 할게요. 오랫동안 지금 유튜브 영상을 못 올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이 좀 바빴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질문을 올리셨던 분인데 너무 죄송하게도 제가 이제야 답변을 드립니다. 제 영상 중에 CNN 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영어 뉴스를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그런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 마음 읽는 단어라는 책을 통해서 작가님을 알게 되어 흘러흘러 유튜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CNN 텐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보통 하루 기사를 쉐도잉까지 끝내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나요? 아예 재우고 밤에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 시간이 한정적이라서 하루하루 흘러가면서 매일매일 쌓이는 뉴스 기사다 보니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정적인 시간 안에서 육퇴 후에 밤시간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서 이 CNN 공부가 몇날 며칠이 걸리는 거라면 아직 저에게 맞지 않는 수준의 공부법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CNN 10 기사를 하나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것은 이 기사가 내가 술술술 스피킹이 될 정도의 기사로 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종국에는 쉐도잉까지 가능한, 뭐 굳이 쉐도잉까지 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유창한 재료로 만들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몇날 며칠을 그 기사 하나를 붙잡고 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다. 그러면은 이분한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뭐라고 드렸냐면 만약에 CNN 10그 기사가 공부를 하는데 몇날 며칠이 걸린다면 내 수준에 맞지 않아서 결국엔 내 성장에, 영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기가 좀 만만해야 돼요. 하기가 만만한 재료를 고르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그래야만 또 지속적으로 영어 공부를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는 목적은 이걸 꾸준히 지속함으로써 벽돌처럼 그 실력이 쌓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사 하나를 독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독해도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러면은 내 재료가 아닌 거고, 만약에 독해가 안 된다면 듣기가 안될 확률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듣고 따라서 낭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버벅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렸냐면, 독해, 듣기, 듣고 따라 낭독하는 것, 그리고 낭독, 뭐 욕심을 내자면 쉐도잉까지 무리 없이 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해라. 그래서 만약에 CNN10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점점 난이도를 낮춰가셔야죠. 그러니까 내 수준에 맞는 재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CNN10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 방금 말했던 위의 방법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두세 시간 걸린다. 그러면은 좀 진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빨리 아리랑 뉴스. 아리랑 뉴스도 난이도가 다양합니다. 아리랑 뉴스도 2, 3분짜리 뉴스가 있고요. 1분 이내, 그러니까 약 40초 분량의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2, 3분도 사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버거울 수 있어, 이분한테. 그러니까 아리랑 뉴스 중에 1분 이내에 아주 짧은 기사. 그리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듣자마자, 대충 무슨 기사인지 알겠네? 하는 그런 기사를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날마다 모닝 글쓰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 모닝 글쓰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할 때 굉장히 그 시작이 두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분처럼 CNN 뉴스를 가지고 한번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아리랑 뉴스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뭐 운동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 어떤 결심을 하고 실천을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차일피일 미루게 되죠.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망설여요. 망설여요. 저는 요즘 두 가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원고 쓰기. 제가 출판사에 계약 맺은 원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앞에 마감이 닥친 게 요건데 이거 자꾸 미루게 돼요. 약간 압박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미루는 자신을 보면서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냐, 인간이 왜 이렇게 게으르냐, 구박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제가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가지고 아침마다 모닝 글쓰기를 해요. 모닝 글쓰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번 주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루는 것을 이젠 게으름이라고 부르지 말자. 그것은 두려움이다. 게으름이 아니고 두려워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치료제는 단 하나이고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꾸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걸 영어로 procrastin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do not call procrastination laziness. procrastination
자꾸 미루는 것을 laziness, 게으름이라고 말하지 마라. 게으름. Call it fear, 두려움이라고 말해야 한다. There is only one cure for fear. 두려움을 치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that cure is love.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위로가 되는 말 아닌가요? 그쵸? 그래서 두려운 아이한테, 두려운 나 자신한테 yelling, 윽박 지르지 말래요. 소리 지르지 말고 loving, 사랑하래요. 두렵구나, 두려워서 자꾸 미루는 거구나. 괜찮아, 할 수 있어. 그지같이 한번 시작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치유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된 영어 공부, 뭐 글쓰기, 운동, 그 어떤 결심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드신다면 그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하루 이틀 하다가 멈추거나 했을 때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의지가 박약하냐 이렇게 구박하지 마시고 윽박지르지도 마시고 두렵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우리 조금 용기를 내볼까? 이렇게 차분하게 따뜻하게 안아주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로 먹는 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 엉망이 되신 분들 많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딱 3개월밖에 남지 않았어요. 2020년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낼 순 없어. 뭔가를 하겠어 라는 결심을 갖고 두려운 마음이 좀 들긴 하겠지만 게으름과 미루는 것, 두려움 다 떨치고 시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될 수 있으면 유튜브에서 좀 자주 뵐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올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제가 영상 하나 만드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진이 빠져서 다시 시작하는 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움을 조금 떨치고 미루는 것, 유튜브 영상 만드는 거 자꾸 미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좀 떨쳐버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도 좀 더 자주 뵙길 바라고요. 댓글로 또 인스타로 소통을 계속하도록 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Page 152. Do not call procrastination laziness. Call it fear. Fear is what blocks an artist. The fear of not being good enough, the fear of not finishing, the fear of failure or of success, the fear of beginning at all. There is only one cure for fear. That cure is love. Use love for your artist to cure its fear. Stop yelling at yourself. Be nice. Call fear by its right name.